네, 안녕하세요. 피네토에서 정세훈 역을 맡았던 이용휴라고 합니다. 네, 아, 막공이라서 막 그런 것도 있고, 아직 공연을 방금 막 너무 울어서 이게 잘 진정이 안 돼서요. 아, 너무 지금, 독감 때문에 되게 나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잘 다져서 지방 공연도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남 역할을 맡았던 이승환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빨라요. 이러다가는 정말 금방 늙어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늙어 죽으면 다행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살아있을 때 행복한 게 최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컴퍼니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행복하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준 역할의 양승민입니다. 이렇게 6년 전부터 이렇게 팬레터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쇼케이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하게 올 한 해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카루 역을 맡았던 김수현입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아쉽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7인의 오빠들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같이 히카루 해주셨던 어라 언니, 정아 언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태신 선생님, 그리고 예, 세훈이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저희 3연 팬레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팬레터가 세훈이가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에는 그리고 우리 팬레터를 관객하신 모든 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제게 본 같은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윤 역할을 맡았던 김지우입니다. 쇼케이스 때 참여하고 나서 3연 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네,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쓴소리, 좋은 소리 많이 들으면서 네,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만테 역할 안창용입니다. 저는 아직 한 해가 남아가지고 저는 이들과 마음이 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남은 하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디만테 역할로서 7인의 멤버로서 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마지막 공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마지막에 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네, 마지막 공연 남았는데 그동안 뮤지컬 팬레터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건강 잘 돌보시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